뭐라고? 이 정영진부 회장님, 서영만 허백님, 조인성 배우님이 홀딱 반해버린 막걸리 갖고 왔지. 그게 뭔데? 너무 아는 게 한 개도 됐고 그게 뭐냐고? 모르면서 7월은? 해창 막걸리 18도. 어디서 샀어? 이 해창 막걸리 사이트에서. 어? 그거 평소에 18도 안 팔잖아. 이 품절이 안 파는디? 아 혼자 잘라 먹지 말고 말해. 네가 하도 지랄해 갖고. 아 됐고 혼자... 설명이나 좀 하라고. 아 기분 좋아갖고 실수했네. 평소엔 안 파는데 카톡 친구이면 18도 나오는 거 알려줘. 뭐야 너 광고 받았냐? 에? 술 광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오. 인정. 얼마야? 이 한 명에 11만원. 더럽게 비싸네. 특징이 뭐야? 이 그거요. 오늘 왜 그러지? 그게 뭐야? 아니 더럽게 비싼 거. 아 됐다 먹어봐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하지만 걱정 마라. 내가 마실 때까지 못 자르니까 고실했다 치고 한 잔. 됐고 언제 마실 거야? 천하의 흑돼지가 혓바닥이 길어 후달리냐? 아 미친놈인가? 오늘 진짜 왜 그러지? 확실하지 않으면 욕하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? 아 됐고 좀 마셔라.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.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. 하, 또라이 맞네 저거. 맛은 어때? 달짝지근하고 굉장히 걸쭉하고 진한 막걸리. 18도 도수는 잘 느껴져? 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. 한진뱅이 술이요. 11만원 할만한 맛이야? 야 새콤달콤 걸쭉해니 입에 찰딱찰딱 달라붙는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게 말도 안 되게 비싸긴 하잖아. 1년에 한두 번은 먹을 만한 것 같은데.